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이끼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나는 다가구 투자로 꼬마 빌딩 네 채의 주인이 되었다. 나는 다가구 투자로 꼬마 빌딩 네 채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영상을 끝으로 이제 다가구 투자에 대한 이 책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것들은요, 이제 좀 많은데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라. 두 번째,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을 사야 하는 이유. 세 번째, 다가구 주택의 위치를 선택하는 기준들. 네 번째, 리모델링에서 중요한 것들. 이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150쪽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라. 리모델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땅값만 주고 매입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한 지 20년이 된 건물들은 외양이 낡아서 거의 땅값만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 둘째, 건축물 구조 및 재질이 견고해야 한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기본적인 건축물 골격은 튼튼해야 한다. 벽돌집보다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여야 한다. 셋째, 지하 1층 및 지상 3층 옥탑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과거에 지어진 건물은 현재보다 용적률 측면에서 양호한 것이 많다. 내가 투자했던 첫 단독주택은 건물과 이격거리가 없어서 내집 벽과 이웃집 마당이 접해 있었다. 주차장도 없었다. 하지만 건물 옆면적은 현재의 건축법으로 지은 집보다 넓게 사용하고 있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 건물을 헐고 새로 지으면 공간적 손실을 볼수 있다. 오히려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넷째, 전철 역세권으로 임대 수요가 확실해야 한다. 건물의 외관보다는 무엇보다 입지가 좋아야 한다. 입지가 양호해야 임대하기에 좋다. 다섯째, 잔금일의 명도가 용이해야 한다. 전세대를 명도하고 일시에 리모델링 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절감된다.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이제 다가구 주택의 조건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이런 거를 사라는 이야기죠. 일단은 땅값만 갖고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가구 투자는 무조건 땅값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신축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땅값만 주고 사야 된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의 땅값이 얼마인지를 아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딱 이제 얼마짜리 딱 나와요. 이게 평당 50평이고 땅값이 2천만 원이다. 그럼 10억이잖아요. 그럼 이제 뭐 1900만 원짜리, 1800만 원짜리 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땅값만 주고 사는 거다. 건물은 그냥 가지고 오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가구 주택을 이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건축물 구조 및 재질이 견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골격. 네. 골격을 보셔야 되는데 막그 철근 콘크리트가 노출되어 있고 막 금이 쩍쩍 가 있고 이런 거는 조금 피하셔야죠. 되게 오래됐지만 건축물 골격이 단단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이제 또 벽돌집인지 아닌지, 벽돌집보다는 콘크리트 구조가 이제 훨씬 더 탄탄하죠. 콘크리트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딱 보러 가셨을 때 이게 벽돌집인지 콘크리트로 지은 집인지를 한번 구별해 보시면은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하 1층 및 지상 3층 옥탑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보통 이제 돌아다니시 보면은 보통 이제 두 계층인 다가구 주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집은 지하 1층 및 지상 3층 옥탑방으로 구성된 집이죠. 왜냐면 이거는 최대로 활용한 집이기 때문에
내가 리모델링을 해서 새를 놓으면은 월세 수입이라든지 전세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하 1층 및 지상 3층 뭐이 정도의 건물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새로 짓는 게 손해일 수도 있어요. 새로 지으면 뭐 주차장도 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생각보다 연면적이 또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 오래된 집 중에서 지하 1층 및 지상 3층 옥탑방으로 된 집을 찾아라. 그걸 리모델링 하면은 월세 수익도 증가시킬 수 있고 전세 보증금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네 번째, 전철 역세권으로 임대 수요가 확실해야 된다. 뭐 전철 역세권에 있으면은 뭐 아주 금상첨화죠. 네. 특히 2호선과 9호선 근처에 뭐 이런 집이 있다? 가격도 저렴하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네. 근데 물건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요즘 부동산 값도 많이 올랐고, 한 차례 이제 다 뒤집어졌기 때문에 아마 물건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다섯째, 잔금일에 명도가 용이해야 된다. 이제 잔금일에 좀 내보내주는 조건으로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명도가 용이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보증금을 다 돌려줄 만큼의 돈이 있어야지 보증금이 없는데 나가라고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자금적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금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내보내지 않았고, 저희는 그냥 원래 계약일대로 하고, 돌아 나오는 대로 수리해서 세를 높이는 방법으로 저희는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섯 번째는 조금 내가 자금적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네, 페이지 163쪽입니다.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을 사야 하는 이유.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왜 좋을까?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첫째, 적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은 주인 세대 외에 여러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적어도 주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하고도 6세대 이상이다. 그 부분을 전세로 놓으면 자신의 돈은 적게 투자된다. 둘째, 직장인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구입 시 돈이 부족해 전세 놓은 부분을 하나씩 월세로 전환하면 은퇴 후에 완벽한 수입원이 된다. 셋째, 안전하게 자산을 불리는 방법이다. 수단이다.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이 깔고 있는 토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율 이상으로 매년 상승한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매년 투자 수익이 인플레이션율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투자다. 꾸준히 토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율과 금리를 합한 것보다 더 오르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도시, 역세권, 사람이 모이는 곳, 이세 가지 기준으로 투자할 곳을 찾으면 된다.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을 사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 특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이 다가구 주택 투자가 좋다는 건데, 첫 번째는 일단 적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전세를 끌 경우에 상당히 많은 전세 보증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돈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고도 다가구 주택을 살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하실 돈, 아파트를 내가 살 돈이면은 다가구 주택을 그냥 전세 끼고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투자를 하지 않고 전부 다 다가구 투자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느니 차라리 다가구 사는 게 저는 100번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살 돈으로 차라리 다가구 주택을 사자. 충분히 살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둘째, 직장인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구입 시 돈이 부족해서 전세 놓은 부분을 하나씩 월세로 전환하면 은퇴 후에 완벽한 수익원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돈이 없어서 이제 우리가 전세 보증금을 왕창 껴가지고 이걸 월세로
월세가 안 나오잖아요. 다 전세로 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돈이 좀 모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를 놨던 거를 뭐 반전세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월세로 돌리면서 월세 임대소득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은퇴 후에도 집에서 월세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내 은퇴 후에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 사정에 맞게 내 여건에 맞게 돌려나가면 되기 때문에 뭐 큰 무리가 없다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게 자산을 불리는 수단이다. 결국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건물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죠. 땅값이 올라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단독다가구도 깔고 있는 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수익이, 그 차익이라고 해야겠죠? 차익이 엄청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50평짜리 땅이 1800만원짜리 땅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게 200만원씩 올라서 평당 20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수익이 200 곱하기 50이니까 1억 원이 생긴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래서 그냥 갖고 있으면 오릅니다. 왜냐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훨씬 아파트보다 훨씬 안전한 투자다. 아파트는 그래도 굉장히 등락률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단독다가구는 거의 뭐 등락이 없습니다. 네. 거래가 안 되면 안 됐지 가격이 뭐 헐값에 거래되는 경우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다가구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아파트보다 다가구 투자가 더 좋은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임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죠. 네, 페이지 170쪽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위치를 선택하는 기준들. 첫째, 서울, 수도권, 역세권 혹은 지방 대도시나 지역 핵심 도시여야 한다. 둘째, 일자리가 가까운 곳이어야 한다. 셋째, 학군을 생각해야 한다. 넷째,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섯째, 향후 재개발하기 좋은 물건이어야 한다. 여섯째, 주변 환경이 좋아질 곳이어야 한다. 일곱 번째, 땅값이 비싼 지역과 가깝거나 접근하기 쉬울수록 좋다. 이거는 제가 이제 각 부분마다 설명이 책에 있었는데 제목만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째, 서울 수도권, 역세권 혹은 지방 대도시나 지역 핵심 도시여야 한다. 저는 사실 이제 서울 수도권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방 대도시도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뭐 대전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고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조금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조금 임대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수도권 역세권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은 거의 저는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돈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수도권. 수도권 지역 중에서 제 경험상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다, 돈이 조금 없는데 다가구 주택은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안산 지역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산 지역이 좀 적은 금액으로 좀 다소 높은 수익률을 좀 보실 수 있는 지역이라서 안산 지역에 신안산선이 들어서는 곳을 보십시오.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팁입니다.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곳을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일자리가 가까운 곳이어야 한다. 이거는 직주근접이라고 하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셋째, 학군을 생각해야 된다. 학군도 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죠. 성장기를 계속 보신 분이라면 부동산 투자를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게 학군 일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을 덧붙이진 않겠습니다. 넷째,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이어야 한다. 뭐 말할 필요 없죠.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건 당연히 좋은 거죠. 다섯째, 향후 재개발하기 좋은 물건이어야 한다. 재개발. 이거는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좋은 거고, 또 여기서 말하는 재개발이라는 거는 내가 직접 집을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건지 따져보라는 거죠. 내가 이 구축을 허물고 새롭게 집을 지었을 때
건물이 잘 나오는지, 건물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라는 겁니다. 여섯째, 주변 환경이 좋아질 곳이어야 한다.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으면 아주 좋겠죠. 뭐 지하철이 들어선다거나, 혹은 뭐 뉴타운이나 이런 걸로 지정이 돼서 주변이 재개발이 된다. 이러면 당연히 금상첨화죠. 예. 일곱 번째, 땅값이 비싼 지역과 가깝거나 접근하기 쉬울수록 좋다. 땅값이 비싼 지역이어야지 내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홍대가 뜨니까 망원동 지역이 뜨잖아요.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땅값이 비싸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지 174쪽 리모델링에서 중요한 것들. 내가 리모델링 할 때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은 크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물 관리다. 리모델링을 할 때는 상하수도 배관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 오래된 수도관은 주철 재질로 되어 있다. 이런 수도관은 콘크리트 벽 안에서 부식되어 겨우 지탱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교체를 위해 콘크리트를 제거해보면 금방 터질 것 같은 위험한 상태다. 그래서 수도 배관과 보일러 배관은 최근 검증된 엑셀 파이프 재질로 교체하면서 하수 배관도 튼튼한 PVC 재질로 골라야 한다. 콘크리트 건물은 몇백 년의 수명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건물 하자는 그 속에 내부 배관들의 수명이 짧아서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둘째, 열 관리다. 과거에는 보온 단열재의 성능이 좋지 않았다. 창호도 지금의 것과 단열 성능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래된 집은 외풍이 심해서 겨울에는 춥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외벽과 접한 부분에 단열재를 보강해야 한다. 창문도 단열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셋째, 전기 및 통신선을 정비한다. 전기선은 대부분 재활용이 된다. 그러나 과거에는 인터넷 환경이 아니어서 광통신선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인터넷선이 거실이나 각자의 방에서 손쉽게 연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랜선을 연결해 끌어와야 해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않다. 넷째, 옥상 방수 공사를 한다. 건물 내부에서의 물 관리 못지않게 외부에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옥들 중에서는 슬래브 지붕 구조가 많다. 지붕이 시멘트와 방수 기능이 떨어져서 주기적으로 방수 공사를 해 누수를 막아야 한다. 다섯째, 욕실 및 지방을 개량한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데 있어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바로 여성들이다.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욕실과 주방 가구들이다. 욕실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타일 색상이다. 욕실이 좁다면 타일이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비싸고 고급진 것을 택해도 좋다. 그 다음은 천정이다. 최근에는 도움 천정을 많이 시공한다. 세면대나 수전 제품도 세련된 최신 유행의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특히 조절 밸브 같은 부품은 비싸더라도 부식에 강하고 수명이 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여섯째, 벽지와 바닥재와 조명으로 리모델링의 마지막 꽃을 피우자.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다. 배관과 전기 등 내부 인프라에 대한 리모델링을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선입관을 가지게 된다. 일단 첫눈에 끌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바닥재와 벽지 조명이다. 리모델링 부분에서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분위기를 새롭게 연출할 수 있다. 리모델링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오래된 집은 정말 물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수가 되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배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철 배관으로 된 상하수도 배관은 녹이 슬어가지고 막 녹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이프, 엑셀이라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 엑셀로 이제 재질을 교체해야지 물이 깨끗하고
또 하수배관도 PVC 재질로 이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건물 그 골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골격은 정말 무너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 이 콘크리트는 진짜 오래 쓸수 있는 거라서 골격이 약해지는 부분은 없는데, 우리가 집을 부셔서 다지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누수하고 녹물입니다. 이 배관을 교체해야 되다 보니까 배관을 교체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짓자라고 생각해서 건물을 부수고 짓는 경우가 많지, 뭐 콘크리트 골격이 막 약해져서 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관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단열인데,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겨울에 진짜 추워요. 저는 살아봐서 아는데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진짜. 그래서 창호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된 창호면 무조건 바꾸셔야 됩니다. 요즘은 시스템 창호도 많고 또 삼중창까지 요즘 나와요. 그래서 정말 내가 또 거주까지 할 생각이라면은 창호는 무조건 100% 바꾸셔야 된다. 요즘은 세입자들도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창호는 바꿔야겠다. 그래야 좀 단열이 잘 되기 때문에 이건 좀 고민하셔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창호뿐만 아니라 단열재 사가지고 시공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네. 정말 좀 많이, 이 단열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곰팡이가 펴요. 단열이 잘안 되니까 외부하고 내부의 온도 차가 크다 보니까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열재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전기통신선. 이거는 저는 그렇게 신경 쓸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돈을 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랜선이 외부에 나와야 되긴 하지만, 뭐 그렇게 이거는 민감한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넷째, 옥상 방수공사. 이건 100%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는 무조건 합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이제 옥상에서 누수가 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옥상 방수는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슬래브 지붕 구조, 이것도 저희가 갖고 있는 건물 중에서 슬래브 지붕 구조가 있는데, 저희는 페인트도 새로 칠했습니다. 네, 그냥.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욕실 및 주방을 개량. 이거는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새가 너무 안 나간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싱크대가 너무 오래됐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싱크대 교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전반적으로 너무 낡았으면은 이걸 과연 하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집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아내분이나 엄마한테 물어보십시오. 남자들은 잘 봐서 모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안 하는 쪽을 선택하는데, 아내분이나 엄마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벽지와 바닥재. 근데 도배장판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도배장판은 마지막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민할 여지가 없는 거고, 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다 LED를 바꿉니다. 네, LED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고, 말 그대로 이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뭐안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미 LED인데 또 LED를 바꿀 필요가 있냐, 이거는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형광등이다 이런 거는 저는 LED를 바꿀 것을 권합니다. 네, 그래서 다가구 투자로 꼬마 빌딩 네 채의 주인이 되었다. 나는 다가구 투자로 꼬마 빌딩 네 채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책을 가지고 총 5개의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은 제 채널 성장 읽기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